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DJI 아바타가 정말로 긴 기간 동안 할인을 하면서 잔여 재고 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곧 신제품이 출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FPV2가 출시가 되냐, 아바타 2가 출시가 되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들은 바로는 FPV2는 프로젝트 자체가 없다. 아바타 2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바타 2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부터 막 유출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아바타 2에 대한 사진도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들과 여러 가지 뭐 루머들 이런 거를 싹 정리를 해서 어떻게 출시가 될 건지 디테일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루머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DJI에서 그 어떤 정보도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영상이 얼마나 많이 맞았나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이 어떻게 많이 바뀌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전 모델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DJI 아바타는 2022년 8월 25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FPV 드론에 입문하는 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커스텀으로 하나하나 조립을 해야 되는 어려움과 사용 중 견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은 부담을 덜어준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기존의 아바타 스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1.7분의 1인치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12.7mm의 화각에 F값은 2.8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각이 155도죠. 영상은 4K는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2.7K랑 FHD는 일반 촬영은 60프레임까지 슬로우 모션은 100프레임, 120프레임으로 각각 촬영이 가능하고요. 컬러 모드는 표준 D시네라이크로 설정이 가능하고 촬영 안정화는 락스테디 2.0, 호라이즌 스테디가 지원이 됩니다. 무게는 배터리 포함 이륙 무게 기준으로 410g이고요. 사이즈는 180 곱하기 180으로 위에서 봤을 때는 정사각형의 사이즈입니다. 위쪽으로 높이는 80으로 약간은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는 스타일의 3인치의 후프용 기체입니다. 배터리는 35.7A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 비행 시간은 모션 컨트롤러 사용 시 14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 M모드로 비행 시에는 8분에서 최대로 살살 비행했을 때는 10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기반으로 유출된 정보를 합해서 사진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제 유출된 사진입니다. 이미 뭐 샘플로 많이 날려본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갛게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전후방 측방 센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로 봐서는 볼트입니다. 조립하는 나사고요. 프레임 간의 위치나 조립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볼트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GPS가 있는 위치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봤을 때 LTE 모듈로 보여요. LTE 모듈의 자리로 보이는데 어차피 국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겠지만 사이즈나 위치로 봤을 때는 LTE 모듈이 거의 확실히 보이고요. 만약에 LTE 모듈이 맞다면 에어3의 상판에 있는 모듈 뚜껑 부분이랑 사이즈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바타 바디의 좌우폭이 대략 36mm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의 폭이 36mm가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롭의 사이즈를 보면 두 배가 조금 넘는 사이즈가 돼요. 그러면 프롭 사이즈는 3인치일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바타 2의 스펙을 한번 유출을 해보면 카메라는 1.3분의 1인치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전작과 동일한 12.7mm 화각의 F값은 2.8이 될 겁니다. 당연히 시야각은 155도가 되겠죠. 그리고 영상은 4K 2.7K에는 6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슬로모션은 100프레임, 120프레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FHD는 최대 240프레임의 8배 슬로우 모션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컬러 모드는 표준과 D로그 M을 지원을 할 것이고요. 촬영 안정화는 락스테디 3.0 플러스의 호라이즌 스테디, 호라이즌 밸런싱까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기반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이륙 무게는 아마도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대략 458g, 460g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이즈는 앞뒤로 180으로 같을 거고요. 바디가 프롭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스타일이 되었기 때문에 바디 사이즈만큼 옆으로 길어져서 216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프로브의 형태로 봤을 때는 위쪽에서 나사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모터가 아래쪽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터를 잡고 있는 바디의 메인 프레임이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높이는 82mm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사이즈로 봤을 때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무게랑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대략 3400mAh 정도로 늘어나서 토탈 50W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행시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션 컨트롤러는 최대 27분 정도 수준 비행이 가능할 것 같고 M모드로는 12분에서 최대 15분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송 시스템은 OQ-Sync 4.0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카메라는 1.3분의 1인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상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1.7분의 1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오즈모 액션 3랑 동일한 화질과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바타 2로 나오는 놈은 오즈모 액션 4랑 동일한 센서를 가질 게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1인치 센서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실제로 FPV에다가 1인치를 올려버리면 다음에 다른 센서 드론에서 좀 밀려버리는 부분도 있고 포지션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1인치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1.3분의 1인치에 실제로 화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오즈모 액션 4랑 거의 동일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날개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옆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바디가 늘어나는 만큼 옆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위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나사를 이렇게 채우도록 프롭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모터가 갈 거고 모터가 고정이 되는 프레임이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프레임이 조금 더 많이 실릴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약간은 아래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아바타에서 발생했던 요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게의 포지션이 아래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똑같이 옆으로 기울더라도 포지션상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좀 일반 고객들이 요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고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고글도 유출된 사진을 보면 이게 전방에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카메라일지 센서일지는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일반 비전 센서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방이 보이더라도 컬러로 보이지 않고 흑백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고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전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고글이 이렇게 뒤에서 바로 쓰는 물안경 같은 스타일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자 형태로 써서 이렇게 위쪽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안경 형태의 고글 같은 경우는 내가 잠깐 날리다가 벗을 때도 완전히 이렇게 벗어야 되는데 고글을 지금 고글 3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면 들리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비행에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420g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헤어밴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글 인테그라랑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게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면 크기, 해상도, 주사율 같은 경우에는 고글 2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전송 시스템은 OQ-Sync 4.0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디옵트의 조정 범위랑 동영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450mAh에 17.64W시가 될 건데 실제로 이거는 고글 인테그라의 배터리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고 OQ-Sync 4.0이 적용이 되고 착용하는 모양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 OQ-Sync 4.0이 적용이 되더라도 기존의 O3랑 아바타 이제 나머지 하위 기종들이랑은 호환이 되겠지만 새로 나온 아바타 2 같은 경우에는 신형 고글이랑만 호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형 고글은 아마 아바타 2랑은 이제 페어링이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OQ-Sync 4.0 때문에 그렇게 등급 가르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고글이 아래쪽에 그 하위 등급의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존의 다른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스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환이 돼야지 확장성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글은 O3를 지원을, 페어링을 지원을 하지만 아바타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글과는 아마 페어링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종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조종기는 모션 컨트롤러 2가 그대로 아마 들어가 있지 않겠나 패키지에 생각이 되는 게, 이게 그 DJI 서비스 센터 쪽이랑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아바타라는 놈은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운용하는 거에 대한 권장하는 게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한다. 앱 모드로 막 잡아 돌리는 기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바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션 컨트롤러 그대로 사용이 될 것 같고, FPV 조종기 2를 그냥 호환이 되게 해주지 않겠나라는 예상이고요. 이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예측은 그냥 모션 컨트롤러 2가 그대로 사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FPV 조종기 2가 그대로 페어링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좀 신형 FPV 컨트롤러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뭐 그냥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은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품은 언제쯤 출시가 되나요를 물어봤을 때 보통 뭐 20일 어간대에 출시가 많이 돼요. 그리고 4월 달에 출시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보통 이제 4월 20일 플러스 마이너스에 출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4월 25일경 출시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DJI의 오피셜한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다 루머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을 쭉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 맞췄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